윤지 씨의 약간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약간 이제 오빠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전에 말씀하신 네.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다 나가서 일하셔야 돼. 근데 서열로 봤을 때 어쨌든 윤지 씨는 여동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의 위치는 오빠를 조금 옆에서 돕고 약간 보호할 때도 좀 있었을 거고. 근데 어떨 땐그 어린 나이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도 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맞아. 그게 너무 선명하게도 그 돌봐주는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돌봐준 돌봐주는 사람을 호칭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밖으로 나갔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보통의 개념에서는 오빠고, 맞지? 네. 돌봄을 받는 사람이 동생. 동생이고. 그래서 약간 개념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아기 때 했던 기억이, 그게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유치원쯤이었던 것 같은데. 좀 크고 나서는 이제 알게 됐죠. 동생이지만 좀더 오빠를 챙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우리 집안에 특별한 상황이 있구나라는 인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크게 됐는데, 제가 그 다음에 좀 버겁게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또래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살 오빠를 따라가긴 좀 어려운 거예요. 아, 순서만 다, 1, 2번만 바뀌었어도, 내가 좀 더 많이 이렇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남들의 개념에 맞는 개념으로 도와주고, 나도 혼란스럽지 않고. 저도 또 처가 식구도 이런 관계를 아니까 거기서 오는 이거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어떤 형태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오빠를 대하는 행동 아니면 부모님 대하는 행동 이런 것들 전환 그러니까 막연히 그 차이로부터 뭔가가 있었겠다라고 막연히 있었던 게 오늘 지금 조금 맞춰지니까 좀더 이해가 되고 좀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에 이제 부모님 오셨어요. 오늘 뭐 별일 없었니? 오빠랑 잘 지냈어? 근데 사실은 소소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있었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런 걸 많이 표현하면 상대가 힘들지 않을까? 결국 나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싫어하게 되면 나를 떠나거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 그게 먹고 싶다, 아니면 그건 내 거다. 뭔가 요구하는 거가 조금 어려워요. 좋은 사람이 아닌 위치에 본인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떠나거나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들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윤지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더 이해하게 된게 어떤 거냐면 윤지 씨한테 있어서 오빠 그러면 정한울 오빠와 원래 오빠는 다른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서는 이 느껴지는 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근데 윤지 씨한테 돌봄 이퀄 예측 안 되는 두려움, 돌봄 이퀄 부담, 책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한울 오빠를 오빠라고 지칭하고 싶지 않다라고 어떨 때는 그걸 구분한다는 게 이제 듣고 보니 아, 정말 그렇겠구나. 그렇겠다.